뭐 일단은 사실 잘 믿기지가 않고 정말 저희가 많은 어려운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하면서 어려운 길들을 되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좋은 길만 아니고 어려운 길을 왔다고 생각하는데 선수 되게 열심히 해줬고 전반에 2-0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가 됐던 어떤 선수가 됐던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기지 않네요. 뭐 일단 이런 경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경기를 해본 적도 없어서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결승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너무나 특별하죠. 저한테는 항상 꿈을 꿔왔고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를 뛰어보고 싶은 선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결승까지 가는 길은 정말로 험난하고 정말 강한 팀들을 만나서 이겨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결승전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말씀 안 하셨고 그냥 뭐 찬스 났을 때 넣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전반에도 그렇고 찬스가 있었는데 못 넣어서 좀 더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희 선수들 개인 능력들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믿고 있었고 또 후반전에 또 일찍 골이 나와가지고 선수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할 수 있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는 항상 90분까지 돼야 되잖아요. 언제 골이 들어갈지 모르고 경기는 항상 골은 진짜 1초만에도 들어가는 게 골이기 때문에 항상 믿고 있었고 저는 2-2 됐을 때도 뭐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될 정도로 선수들한테 진짜 믿음이 강했는데 루카스 선수가 이렇게 선수랑 이렇게 결승전까지 정말 보내줘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선수들 모든 선수들한테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게 리버풀하고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많이 해보고 결국에는 이제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이제 또 한 번의 여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부상 선수들도 많이 돌아온다고 하고 이제 잘 준비해서 저도 잘 준비해서 결승전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ou're a very good question. 다 끝나갔습니다. 항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오만이다.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 이재성,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 슈퍼선 손흥민. 슈퍼선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